면허취득을 준비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도로주행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감점들은 어떤 것들이 먹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자, 이 차는 지금은 차가 바뀌었지만 이 차는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시험 차량으로 쓰던 차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기어가 신기어가 아닌 거 차이죠. 그거 말고는 뭐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채점은 작동이 됩니다. 자, 요즘에 그 용인면허 시험장은 다른 시험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인면허 시험장은 차량 안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이름 부르고 차에 타세요 하면 바로 타시면 됩니다. 차량 점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의자를 맞추셔야 되는데, 의자를 맞출 때 클러치를 쭉 밟았을 때, 여기 클러치가 쭉 들어갔을 때, 다 밟았을 때 다리가 불편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클러치를 쭉 밟아보셔가지고 의자를 앞뒤 조절을 하시고요. 특히 일종을 따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이게 클러치가 끝까지 잘 닿았을 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수 있어요. 남성 체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방석 같은 거 이런 거 두꺼운 거 있죠? 뭐 쿠션도 좋고요. 이걸 말아가지고 뒤에 엉덩이 뒤쪽에 꼬리뼈 정도에 대고 의자를 맞추시면 뭐 클러치 밟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꼭 방석을 챙기셔야 되고요. 학원은 방석이 아마 있을 준비가 됐을 거예요. 전문 학원은 아마 방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석을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방석을 챙겨서 의자부터 맞춥니다. 그 다음에 자, 사이드미러를 점검하십니다. 룸미러도 조정하시고요. 룸미러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감독관이 보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조정하는 거예요. 뒤에 창문 쪽에 보이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일 해야 될 게 안전벨트입니다. 가끔 시험 볼 때 저도 이제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자, 안전벨트 미착용 실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제가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보면 교육생이 안전벨트를 전혀 하지 않고 대기하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출발 준비 됐습니까? 네.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출발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센서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안전벨트를 안 한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 이상 더 이상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고 와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십시오 해가지고 안전벨트 착용 안 하면 출발하자마자 바로 실격이 떠요. 아셨죠?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게 채점기고요. 차량 접수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 연결됐고요. 자, 이제 코스는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4개 코스 A, B, C, D 4개 코스 중에서 하나의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은 채점기는 연습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 선택이 랜덤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코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안전벨트까지 다 메고 나면 자, 여기는 예비 코스인데 자, 감독관이 코스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눌러서 나오는 코스 A가 나오면 A를 하시는 거고 자, C가 나오면 C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감독관이 주행 시작을 누를 거예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0초 안에 엔진 시동을 거셔야 돼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는 뭐 안 밟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동 걸립니다. 네, 시동이 걸렸죠. 이때 클러치를 한두 번 밟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 좌측 방향 지시를 키셔야 됩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 안 켜시면 감점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 장례 기능 때도 5m 가면 삑 소리 나서 껐죠? 도로 중에서는 삑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알아서 5m 가시면 끄시는데 5m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인 면허 시험장은 파란 대문, 지나기 전에 끄시면 됩니다. 다시 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5m는 바퀴가 4, 5바퀴 굴러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 켜면 감점입니다. 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발을 얹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셔야 돼요. 이때 브레이크는 안 밟고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 브레이크를. 그러면 딱 3초 뒤에 이제 정지 때 미제동이라 감점이 뜨죠. 이거는 계속 중복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감독관이 얘기 안 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빨리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항상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내리시라는 거. 예. 그리고 내리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이때 출발할 때 왼쪽 안전 확인 꼭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 출발할 때 자 출발할 때 1단 기어로 갈 건지 2단 기어로 갈 건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1단 기어로 갔다고 해서 실격이 되거나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자, 2단 기어로 갔다고 해가지고 실격이나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1단 기어로 갈 때 엑셀이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 1단은 우리가 총 중량 차 무게가 예를 들어서 700kg이라 쳤을 때 이거는 1톤 트럭이죠. 1톤의 물건을 실었을 때 1.7톤의 기어비로 1단을 세팅해 놨어요. 하지만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kg이다. 500kg에 맞는 기어에 1단 세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승용차는 다 1단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2종은 1종은 2단으로 출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 방금 얘기했듯이 1단으로 할 때는 엑셀이 예민하다 그랬죠. 그러면 엑셀이 예민하니까 확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엑셀을 발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타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한 운전 능력으로 실격, 운전 능력 부족으로 실격을 시킵니다. 또는 심한 진동으로 감점 5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2단은 대신에 1단보다는 시동이 잘 꺼져요. 대신 1단은 시동이 잘 안 꺼지죠. 그죠? 2단은 시동이 잘 꺼지니까, 3번 시동 꺼져서 실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단 차이와 2단 차이는 그렇고요. 또 1단은 한 번 더 기어 변속을 해줘야 돼요. 1, 2, 3, 4. 그죠? 예, 그 다음에, 2단은 3, 4까지 올라가죠. 그죠? 한 번 더 변속하니까 손이 바쁘고 클러치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단 출발을 보통 권하는데, 전문하고는 1단 출발 많이 할 거예요. 왜? 합격률 높이려고. 예, 왜냐면 엑셀, 이 밟는 감만 충분히 익혀주면, 뭐 말 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단 출발 시키는 겁니다. 전문하고는. 그래서, 자, 1단 출발할지 2단 출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뭐 주행하면서 또 설명을 계속 할게요. 그리고 20초 내 미출발하면 감점 먹는다고 막 급하게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학원에서 출발할 때는 당연히 20초 안에 미출발하면 감점이 들어가지만 도로에서는 20초 안에 미출발했다고 감점 먹진 않아요. 자, 20초 미출발은 자동 센서로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시면 20초 미출발, 요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죠? 수강생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초가 갈 거예요. 자, 1초, 2초, 3초 해가지고 20초 돼서 못 가면 이제 감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하실 때는 이거 감독관이 누르기 전까지는 20초 미출발 감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면 알아서 와이퍼 배우셨죠? 장내 기능 때 켜주시면 돼요. 자, 감점 뜨죠. 그죠? 예.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게 미출발이 되면 실격 사유까지 되니까 예, 꼭 예, 출발을 하시고요. 자, 1단을 출발할지 2단 출발할지 선택하라 그랬죠. 자, 2단 출발을 먼저 1단 출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1단 넣고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죠?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근데 발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운전 자세 불량으로 감점 먹으니까 발은 브레이크가 올리는 겁니다. 힘만 빼시는 거예요. 힘만 이렇게 빼고 자, 클러치를 살 듭니다. 그러면 깜빡이 안 켰죠. 그러면 자, 감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출발을 하셨습니다. 엑셀 밟고. 자, 이때 엑셀을 이렇게 지그시 밟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덜컹, 덜컹, 덜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실격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지그시 올려놓으면 돼요. 자, 이 정도 올려놓고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 자. 자,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멈출 때는 항상 클러치부터 동력 끊어요. 그리고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고 자, 천천히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어는 중립 안 넣으면 감점 드는 거 아시죠? 기어 미중립. 예. 자, 한번 보세요. 기어를 중립을 안 넣으면 감점 되는 거. 예, 미중립 됐죠? 감점 먹습니다. 기어를 빼놓으셔야 돼요. 이때 기어 빼놓고 또 브레이크 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됩니다.
자, 기어 변속을 할 때 자, 기어 변속을 하실 때 유튜브 영상에 보면 속대그회로 많이 가리키죠? 20 이상 올라가면 3단, 41 이상 올라가면 4단,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어 변속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RPM을 보고 하는 방법입니다. RPM이 2000일 때, 2000일 때 가장 정확한 변속 타이밍이에요. 자, RPM이 2000일 때, 자, 보시면, 자, 2000 됐죠? 3단. 자, RPM이 다시 2000. 그러면 4단. 자, 속도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RPM 2000일 때 20 이상이고, RPM이 다시 2000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40 이상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20 이상 3단, 40 이상 4단, 시프트 업 하실 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방을 잘 보시면 커브길이에요, 그죠? 자, 커브길에 기어 변속을 하시다 보면 가끔 차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빨간불이니까, 자, 브레이크 발 얹고 다시 엑셀. 자, 그래서 이런데 커브길에서 기어 변속하다 보면 긴장하게 되면 어깨 힘도 들어가고, 기어 변속도 제대로 안 되고 차로 유지도 못 하고, 그래서 감점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검정을 할 때 기어 변속을 속도계 보고 계기판 보고 하다가 실격 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RPM 2000 소리가 있어요. 엔진 소리가 RPM이 1500 이상 올라가면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 시끄러울 때 바꾸시면 돼요. 그냥 예, 전방을 그냥 보시고, 그러니까 전방을 보시고 기어 변속을 하셔야지, 전방 안 보시면 신호등을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건 제가 교육할 때 제가 정답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자, 제가 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실격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어 변속할 때, 예, 전방을 보고 하지, 예, 기로만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예, 이런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요. 예, 굳이 속도계 안 보셔도 예, 충분합니다. 자, 시프트 다운. 우리가 기어 변속을 아래로 할 때는 굳이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됩니다. 4단에서 바로 2단으로 한번 제가 내려볼 건데요. 예.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이걸로 많이 물어봐요.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은, 자, 지금 속도가 40 이상입니다. 이때 전방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클러치부터 밟아버렸어요. 자, 클러치를 밟고 갑니다. 40 이상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발을 얹었어요. 자, 클러치 먼저 밟았어요. 보세요. 계기판에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뜨죠? 30km 이상일 때, 클러치 먼저 밟고 5초 동안 주행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3단에서 4단 바꿀 때도 클러치 받고 5초 이상 주행하면서 기어 변속하시면 감점 떠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5초 이내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클러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점 안 뜨겠죠, 그죠? 5초 이상만 안 되면. 그래서 30 이상, 5초 이상일 때. 그러니까 30km 이상에서 클러치 밟았다고 무조건 감점 뜨는 게 아니라 5초만 안 지나면 감점이 안 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km에서 내가 클러치 빨리 밟았어요. 한참 5초 더 이상 가야 돼. 그럼 중간에 클러치를 들었다가 다시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은 그런 거 원리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자, 엔진 소리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계기판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4단은 엔진 소리 시끄럽다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상황을 봐서, 예, 아직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 앞에 차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3단으로 갑니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넣는 거예요. 그 앞에 빨리 못 가니까 엔진 소리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냥 3단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점점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예, 40 이상 올라갔다 해서 4단 안 넣었다 해서 감점 안 먹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엔진 소리 좀 시끄러워지면 이제 4단. 예. 자, 멘트는 이렇게 네 번 나옵니다. 500m, 300m, 150m, 마지막 70m 때 우회전이 나와요. 그래서
150m 듣고 깜빡이를 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회전은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은 3단 또는 2단, 교통섬이 없고 바로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2단 또는 1단입니다. 예. 자, 브레이크 바로 앉으시고 미리 자 우측 깜빡이 켰습니다. 자, 32하니까 클러치 밟아도 되죠? 밟고 기어를 빼도 감점 없어요. 이렇게 빼도 미리 예, 스탑. 예, 그 다음에 기어를 뺐기 때문에 왼발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우회전을 이제 해볼 건데 이제 방향지시등은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예. 자, 2단 넣고 자 출발합니다. 자, 속도 올립니다. 3단 자, 여기는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에요. 그러니까 3단으로 우회전해도 상관없어요. 자, 엑셀은 힘을 빼고요. 자, 빼도 뺍니다. 엑셀 빼도 차는 갑니다. 자, 차 갈수록 갑니다. 이거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자, 아무것도 안 밟고 가는 거 보이죠? 이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크리프 현상. 네, 이렇게 엑셀 밟고. 자, 우리가 언덕, 여기 지금 언덕이 좀 심해요. 한 1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우리가 걸렸다 쳐볼게요. 클러치 밟고, 신호등에 걸려서 딱 정지를 했어요. 그죠? 멈췄어요. 그죠? 요때 이제 출발할 때, 2단을 출발합니다. 그죠? 출발할 때, 브레이크 떼니까 뒤로 밀리죠? 밀리니까 놀래가지고 클러치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밀리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요때 또 시동을 빨리 걸어야 되는데, 10초 안에 못 걸면 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또 한 번 더 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10초, 이게 또 한 번 더 걸면 이런 식으로, 시동 장치 미숙으로 감점 보니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RPM을 보시면 돼요. RPM. 그래서 RPM 올라가면 이 키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언덕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일단 출발하세요. 일단 출발. 예. 자, 일단 출발해도 브레이크 때문에 뒤로 밀려요. 하지만 클러치를 좀 빨리 들어도 시동이 안 꺼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브레이크 때문에 밀려도 자, 클러치를 떼도 이렇게 시동이 안 꺼져요, 일단은. 그러면 속도를 지그시 올려줘서 엔진 소리 시끄럽죠? 2단.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동 꺼먹으면, 오르막에서 시동 꺼먹으면 당황하지 말고 1단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속도 올리고 3단. 자, 속도. 자, 엔진 소리 시끄러워지네요. 4단. 자, 방향지시등은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30m 스윙하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핸들 약간만 꺾습니다. 많이 안 꺾어요. 자, 들어왔죠? 자, 들어오면 하나, 둘, 끄고. 자, 차선변경 한 번 더 할 건데요. 여기는 교차로예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켜셔도 상관없어요. 켜고 그러면 교차로 지나면서 30m를 지나갑니다. 그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핸들 왼쪽으로 꺾으면서 차로 변경. 자, 방향지시등 들어오면 예, 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들 그 우리가 속도 줄일 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 있으면 계속 가다 보면 4단이 시동 꺼진다 생각하는데 시동 안 꺼져요. 차 계속 가요. 예.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자, 60km 이상 유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속도계 보시면 지금 51km죠? 그러면 이제 감점 뜨겠죠? 자, 이때 15초 동안 5초만 유지해주시면 돼요. 근데 5초를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15초 동안. 5초 동안 유지 못하니까 감점이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자, 좌측 깜빡이 켰습니다. 그죠? 이제 포켓차로 들어가면 커터 켜야 됩니다. 그죠?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고 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RPM. RPM이 700 이하로 떨어지면 감점. 예. 그 다음에 가속 불가라 그러죠? 그 다음 RPM이 3000 이상 올라가면 감점. 급가속이에요. 그죠? 공회전이죠. 우리 흔히. 근데, RPM이 밑으로 내려가는 700 이하는 감점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어요. 잘 안 뜨더라고 몇 번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기하 변속은 자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세 번째 방법 RPM 소리를 듣고 합니다. 자, 유턴을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유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요. 자,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유턴할 수 없는 신호등이니까. 그리고 깜빡이는 껐다 다시 켜시고요. 클러치 밟고요. 자, 브레이크로 네, 정지. 자,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할 때는. 자, 중립 넣고요. 자, 유턴 신호 들어왔습니다. 1단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떼고 발은 클러치 때 브레이크는 발 위에 있죠? 예, 네, 이렇게 돌면 됩니다. 브레이크 누르지 말으면 돼요. 안 어렵죠? 1단으로 유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엑셀을 밟고 2단, 3단 바꾸시면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깜빡이 켜고 네, 시동까지 끄고 다시 클러치 밟고 1단 넣으시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자, 감점 많이 먹었죠? 자. 시험을 종료합니다. 점수 매달.